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오늘 1월 16일 토요일의 날씨는 무척 쌀쌀하고 춥습니다. 예,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어수선하고 추운 날에는 뜨끈뜨끈한 국밥이 땡기는 그런 날입니다. 예, 오늘 숨겨진 맛집을 찾아서 진안군편 진안에서 제일 가는 맛있는 순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국 세 개. 순대국 세 개만. 네, 드디어 지난해 숨은 맛집 제일 순대집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오래된 집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곳에서 순대국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건강하십시오. 여전하시네. 이게 몇 년 됐죠? 40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방위들이 여기 와서 그냥 막걸리 한 잔에 순댓국 놓고 이게 시름을 달래던 서민의 음식입니다. 지난해 제일 순대하면 전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점심 때 오면은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2시가 시간을 보면은 지금 1시 45분인데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 손님들이. 순댓국은 1인분에 6,000원입니다. 6,000원. 정말로 오래된 지난해 숨은 맛집입니다. 특히나 4일, 9일 지난 장날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11시 전에 오시던가 아니면 2시 넘어서 오셔야 이 맛있는 지난해 명품 순댓국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잠깐만 사진을 이렇게 일일이 저렇게 손으로 다 썰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순댓국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숨은 맛집 진안 터미널 바로 밑에 있는 제일 순댓국집입니다. 서민들의 맛있는 보양식입니다. 순댓국.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추를 좀 타고 또 새우젓을 좀 넣어서 간을 맞춰야 됩니다. 청양고추 좀 주세요. 청양고추를 좀 넣어서 얼큰하게. 네, 지난해 정말 진안구원의 흑돼지 유명합니다. 그 부산물 내복으로 내장으로 만든 기가 막힙니다. 지금 또 점심 때를 지나서 지금 거의 2시 됐습니다. 그래서 국물이 깨끗하고 맑습니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드시러 장날에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장날은 되도록이면 피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5일장은 매월 4일, 14일, 24일, 9일, 19일, 29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시러 인근 전주,
뭐 장수, 무주, 또 익산 이런 등지에서 외지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걸 드시고 또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도 또 어렸을 적, 젊었을 적 이 생각을 하시면서 추억의 순댓국밥을 들고 계십니다. 예, 맛이 진짜 끝내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명품 순댓국 예, 정말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도 지난해 오시면은 예, 인삼빵에 들려서 인삼 판매장에 들려서 인삼, 홍삼 구입하시고 또 순대로 만든 순댓국, 돼지 내장으로 만든 순댓국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전통 숨은 맛집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서민들이 즐겨 먹던 그런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1년에 몇 번 뭐 장날에 소 팔아서 아니면 고추 말린 거 팔아서 한번 이게 포식하는 그런 고향식이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구중 궁궐에 있는 임금님도 수라상에 올라온 그런 정말 기름진 맛있는 뭐 육전이나 또 8첩반상, 12첩반상은 드셨어도 이런 서민들의 애환이 있는 주막거리 국밥은 못 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님도 못 드신 음식이 바로 이 국밥, 순댓국입니다. 특히 지난 순댓국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곳 무주 지난 장수가 지나는 그 교통 거점에 길목에 전주를 가기 위해서는 60령을 건너서 거창, 산청, 함양에서 오신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과 또 무주 장수 분들 전주로 가기 전에 이곳 진안에서 들리는 요충지입니다. 그 요충지 터미널 바로 밑에 옛날에는 터미널을 차부라고 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을 그 이 차부에서 여기서부터 쭉 맷집이 그때는 여기 저희 학교 다닐 때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지금 40몇 년 되셨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 저희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은 방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단기 사병님들 쇼타임 쌀죠.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훈련 받고 또 고참한테 또 얻어 터지고 또 뭐 기수대로 또 줄받다 맞고 그러다 보면 이 터미널 여기에 모여서 각자 또 집으로 지난 각지로 이제 헤어집니다. 딱 6시 퇴근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와서 막걸리에다가 소주에다가 그때는 순댓국 앞에 한 그릇 놓고 떠먹으면서 안주로 했던 그런 애환이 있는 역사가 있는 음식입니다. 이 지난 순댓국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인근 지역 전주, 익산, 뭐 또 남원 등지에서도 오고 무주에서도 오고 많이 드시러 옵니다. 저렴한 가격, 서민들의 애환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 지난해 명물 제일 순댓국에 오셔서 마이산 보시고 또 인삼 판매장에서 홍삼과 인삼 사시고 또 지난해 전통시장에서 더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물 종류 많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든 뭐 고추든 다 사시고 순댓국 여러분들 오셔서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이제 먹겠습니다.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있죠?